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말하는 그 이론이란 말이 있죠. 이론. 이론 뭐 이거 꼭 한문으로 안 써도 뭐 이론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영어로 THORY, theory라고 그러죠. 뭐 현대에는 뭐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또 원리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흔히 그 이 철학에서는 그 어떤 개념을 말할 때 그 개념이 그 어원을 이제 그 자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원 속에 그 어원 속에 그 단어가, 단어의 뜻이 발전할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한 단어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함축 때문에 여러 단어로 의미가 갈래지어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사물이나 사건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장악.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게 중요하죠. 특히 언어 중에도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theory라는 것은 뭐 이론이란 말인데 이게 사실은 그 굉장히 그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자신을 나라 그러잖아요. 나. 이걸 뭐 에고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서브젝트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서브젝트. 또는 뭐 때때로 뭐 셸프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그 나라는 것은 그 나를 이야기하는 이제 학문 분과에 따라 뭐 그 이 학자에 따라 뭐 요런 의미가 이제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게 뭡니까? 남이죠, 남. 이 타자죠, 타자. 남이 타자인데. 우리가 흔히 그 사물이라 할 때는 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물. 사물을 가리키는 저기 내가 아니야, 남이야. 내가 가리키는 무엇이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이제 띵이죠, 띵. 그런데 우리가 신을 말할 때 신은 나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어떤 신을 믿는다. 또는 뭐 부처님을 믿는다 그럽시다. 뭐 누구든 관계없죠. 신이나 부처를 말할 때도 없습니다. 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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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신을 믿는다.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 남입니까? 남입니까? 나는 아니죠, 확실히. 남이죠, 남. 이것도 남입니다. 남입니다. 근데 우리가 숭상하는, 이렇게 우리가 존경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남을 님이라고 그러죠, 님. 님. 뭐. 예를 들면, 하느님, 하느님. 뭐. 아주 쉽게 말하면, 부처님. 이렇게 하죠. 부처님. 그래서 같은 남이죠. 이게 또 남인데, 같은 남이잖아요. 이것도 타자죠, 이게. 그리 흔히 신이나 이런 그 타자를 그 사물과 달리해서 절대 타자라고 합니다. 절대 타자. 절대 타자. 사물들은 그런 남이야. 타자야. 그냥 타자인데,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 뭐 신과 같은 뭐 부처님,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절대 타자. 나와 뭔가 다른 거야. 내가 그 관계할 수 없어. 결국은 남이라는 관점은 같은 거야. 타자, 남 같죠. 단지 이제 그 우리가 존경하고 숭상하는 분에 대해서는 님자를 붙이죠. 근데 님이나 남이나 결국 타자인 것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중적 제도를 취합니다. 여기서 님이라고 할 때와 이 남이라고 할 때, 또 사물로 할 때 이제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근데 여기 그 theory라는 이 단어 이 자체에
이런 이중적 태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말할 때, 이제 테올로지, 신학, 신학이라고 말할 때, 테올로지라죠. 테올로지, 신학이라, 그죠? 테올로지죠, 신학. 이게 신이란 말이야. 그런데 신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이론이라 말할 때 태호 이거 같죠, 그죠? 이거 같은 단어가 있네. 이 뭐지? 인간이 이론을 만들 때 그러면 신의 입장에 있는 거야? 인간이 신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같은 단어가 되었잖아, 테올리, 테올로지. 이게 같은 응원에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어로 뭐 흔히 테올리아. 그리스어로 테올리아. 여기에서 이제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겁니다. 테오. 그 신은 테오가 되는데 이론을 만들었을 때도 또 테오가 들어가 있어요. 테오. 요게 이제 어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테오. 테오. 이거는 이제 신학이죠. 저 로직이 붙었으니까 신학인데. 이거 이론이란 게 묘하네. 인간이 이론을 만들면 어떤 사물에 대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론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론을 만드는 지위는 뭡니까? 신의 지위에 가는 거야, 신의 지위. 자, 내가 사물, 타자, 남에 대해서, 남을 관찰하고, 이게 이제 관찰해서 이론을 만들다. 그러면 내가 신의 위치에 가는 거야. 재미있죠? 내가 사물에 대해서는 신의 위치에 가면서 동시에 나는 신을 섬기죠. 동시에.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흔히 테올로지라는 게 이게 뭐 이론이라 하지만은 이 관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관찰하다. 관찰하다. 관찰하다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관찰하다는 건 이게 뭐 보다, 그죠? 뭐 바라보다. 바라봐야 관찰하죠. 요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관찰하다. 이것이 관찰하니까 바라보니까 관찰하니까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관찰하는 입장은 마치 인간이 사물에 대해서 신의 입장에 서는 것과 같아요. 그러한 것이 다시 인간이 신이나 어떤 숭배하는 대상으로 향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그 신이라고 말할 때도 태오야, 태오. 특히 뭐 신을 바라보다, 관찰하다 이래야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태오리, 시어리에, 시어리라는 의미의 단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남에 대해서 대할 때 그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데 그 이중적 태도 자체가 theory라는 단어 안에 그 이론이라고 우리 말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신을 숭상하는 인간 하느님 할 때 신을 숭상하는 인간과 사물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인간이 다 같단 말이야. 사물에 대해서는 내가 신이고 사물에 대해서는 내가 신이야. 초월적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이 뭘 관찰한다는 것은 이미 사물보다는 내가 초월적 위치에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흔히 새롭게 주관적 초월이라고 해요. 초월적 주관이나 주관적 초월이라 말하는데 초월적 위치에 있단 말이야. 그걸 솔직하게 말해 신의 위치에 있다는 그런 의미와 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태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렇죠. 묘한 인간의 이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란 게 과연 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신이 뭐냐 이랬을 때 뭐 인간 이렇게 봅시다. 인간 이렇게 두면 인간이 신이냐?
인간이 신이냐? 이거면 인간신이 되겠죠. 신이라는 게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신이란 건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신, 어떤 것이 투사되었다. 그게 흔히 뭐 정신이라 하잖아요. 정신. 우리가 정신 찾아오면 정신을 갖고 사물을 바라보면 투사되는 거지. 나를 투사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신과 인간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흔히 뭐 인간 중심으로 기독교에는 뭐 그 신을 인격신이라 하잖아요. 말은 그 인격신이란 게 있지. 인격신이지만은 그 말은 뭡니까? 신인데 인격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게 인간 아닙니까? 말만 좀 다른 거지. 인격신이란 것은 인간과 신이 이렇게 서로 피드백하고 있다, 또 투사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인격신. 그래서 인간을 먼저 세울 때는 세우기도 하고 신을 먼저 세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느 게 먼저인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걸 뭐 신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일종의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념이라 그럽니다. 그게는 이쪽도 이념이고 저쪽도 이념이야. 신을 먼저 주장해도 이념이고 인간을 먼저 주장해 우선해도 이념입니다. 그래서 고로한 그 이중적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어리라는 이 단어 하나 자체에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시어리란 단어가 이제 그러한 이런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시어리란 이 단어에서 또 많은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단어에서. 그래서 이 첫째, 이 신의 문제, 신에 유추되었죠. 신. 신이 먼저. 유치되었습니다. 아, 신의 문제가 있구나. 이론 속에 신이 있구나. 그 다음에 태오, 다음에 이제 오라는 게 이제 겹쳐지니까, 그럼 여기서 오리아를 알 수 있어요. 오리아. 이 ORY 이렇게 보면. 태오는 이제 신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리아가 남았습니다, 이게. 오리아라는 뜻은 이 오리아는 신을 받아들이다. 신들림의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신을 받아들이다. 신을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우리 쉽게 말하면 신들림이라 그러죠. 신들림. 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을 들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하죠. 신이 오른다. 아, 올림신이 있고 신 내린다. 내림신이 있고 올림신 내림신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들린다는 건 뭐예요? 내려온 신내림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반대로 봅시다. 아, 신이 오른다. 신이 내린다. 이렇게 뭐, 들린다는 이제 내린다라고 같이 봤는데, 또 하나, 신이 난다는 말도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이 난다, 오른다, 내린다.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신이 내린다. 신 내린다라는 것은 신이 내린 거, 그러니까 인간이 수동적이죠. 그죠? 신이 오른다라는 오른다는 게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신이 오른다. 신 내린다. 이게 수동적이야. 근데 신이 난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두고도 그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이 난다. 이게 이제 신이 오른다는 위로 쓰고 내린다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아마 신이 난다는 옆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옆에서 신이 난다. 아, 뭐 같이 놀면서 말이죠. 축제 때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니까 신이 난다. 이거는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신이 난단 말이야. 신이 난다. 내 몸에서 신이 난다. 이거는 아주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오름, 오름, 내림, 난다. 옆, 난다라는 건 옆에서 나는 것 같아. 그런 그 신에 대한 그 용어, 동어, 단어가 많습니다만은 이 오리야, 오리 여기에 신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태오, 태오가 신인데 신을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 그럼 뭐야? 그러면 이론이란 게 뭐냐? 이론은 이론은 신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 생각은 인간이 하는데 이론이 만들어지면 이론이 만들어진 그 의미 속에 신을 받아들이다는 말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을 만드는 것도 예, 비유적으로 보면 신 내림을 받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신 내리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뭔가 노력하고 관찰하고 막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보고 이제 사고하고 이러는 과정 자체에도 신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게 순전히 인간의 행위인가 신의 행위인가 이것도 애매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이 단어 하나 속에 뭐 우리는 흔히 이론이다, 뭐 관찰하다, 본다 이런 의미가 강한데 그 속에는 신이라는 태오라는 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 또 신을 받아들이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오리아에 있어. 그래서 이게 참 그 재미가 있는 말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 그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그 오기라는 말이 있어요. 오기, 오기. 그러니까 이제 축제가 막 그 클라이막스에 오르면 이제 이게 우리말로 난장이라 하죠. 난장. 난장 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난장. 그러니까 막 축제장은 이제 전체가 뭐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뭐 그냥 거의 뭐 혼돈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혼돈 상태. 이게 아수라장인데 이게 오기라는 게 이제 난장이라 우리말로. 뭐 특히 한국 사람이 그런 난장에 잘 들어간다 그러죠. 우리 기질적으로 신과 관련이 많은 민족인가 봐요. 그래서 그 축제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난장입니다. 난장, 난장. 그래서 뭐 난장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오기입니다. 오기.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대개 이제 지자 지라는 것은 이제 단어에서 이게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자는. 지라는 발음이 저게 약간 그 발음의 어떤 그 음운 변화 과정에서 생략되어 버린 수가 많다고. 그러면 오리죠, 오리. 오리야, 오리, 오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론이란 말 속에는 신이란 의미가 있고 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있고 나아가서는 오기까지 신을 받아들여서 난장친다는 말까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은 우리가 흔히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뭐 탐구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냉철한 탐구, 이성적 탐구라는 단어 속에 사실은 단어를 어문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바로 신의 신이 있고 신을 받아들이는 게 있고 신을 받아들여가 난장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뭐 어떤 이론을 발견한단 말이야. 최초의 이론을 발견한다. 큰 그 그랜드 시어리 같은 걸 발견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축제 때 막 그냥 열광적으로 가서 그 오기에 빠졌을 때와 같은 그러한 환타지. 위대한 그 이론을 발견하면 말이죠. 환상에 빠지는 거야. 환상에 빠져야지 위대한 이론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을 기해야 되고 객관성을 기해야 되는 이론화 작업 속에서도 사실은 그 단어가, theory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듯이 신이 개입하고
힘내림을 받고 그 오기, 그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그 과정이 동시에 있단 말이야. 동시에. 그게 참 재미있죠. 시열이라는 단어 하나에 인간의 문제와 신의, 인간의 문제와 신의 문제가 서로 피드백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흔히 우리가 뭐 섹스의 그 클라이맥스 오르가즘이라고 합니다. 오르가즘. 이 오르라는 게 뭐 우리 단어 아닙니까? 오르. 오르다. 이 단어죠. 오르. 오르. 오르다는 게 우리 단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다. 오르다. 이게 우리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어떤 그 영어권의 단어와 한글의 발음이 뭔가 아주 과거에 같은 그 어근을 가졌을 확률까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오르다. 난장 이게 다 오르다는, 오르다는 건 일종의 그 축제의 오르가즘이죠. 축제의 오르가즘입니다. 그 개인적인 이제 성교에도 뭐 오르가즘이 있듯이 이런 것이 다 연결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 속에서는 인간이 객관적으로 사유하는 것과 더불어 신을 모시고 신을 받아들이고 신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의미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론에. 그래서 이 시어리라는 그리스의 어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오리아인데, 테오는 신을 바라보다, 관찰의 의미가 있으면 오리아는 신을 바라다, 신들의 의미가 이렇게 이제 동시에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론화 작업이 작업 속에도 매우 주관적일 수 있는 신의 문제가 개입되고 신들림과 그 오기라는 또는 그 오기라는 것이 관계된단 말이야. 클라이막스 관계되면 그것은 인간의 신체적 하나의 그 성교의 행위에서도 오르가즘이라는 것과도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과학자나 위대한 예술가나 어떤 인간의 문화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 엑스타시, 오르가즘에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신체적 존재라는 입장에서 어떤 신의 문제와 이론화의 문제가 매우 그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오리아에 대해서 인간이 매우 그 신과 인간의 사이를 왕래하는 피드백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뭐 티오리아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